야, 이게 그냥 앉아있네? 이게 그냥 매장에 앉아있을 제품은 아닌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쇼핑마스터 제이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발 신호님과 만나서 청담동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레어한 특별한 스니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발 신호님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분은 그야말로 유튜버의 유튜버입니다. 와우, 왔어. 지금 오프닝 찍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신발 신호님을 그 유튜버의 유튜버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아, 정말 실창러 리뷰와 네, 실창러 리뷰와 정말 우리 그 신발 신호님이 성격이 진짜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이 그냥 막 아무데나 가자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루트를, 네, 우리가 오늘 갈 루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야? 네. 와우, 와우, 야, 여기 내 얼굴 리액션을. 와우. 촬영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장 촬영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신발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트래비스 스캇 요번에 포스 원 나온 거? 이야, 여기 멋있다. 자, 인트로. 이야, 오늘 신경 쓰고 오셨네요. 와, 이거 위에 것도 그거 아닌가? 우, 캐터스 잭. 네, 오늘 신경 쓰고 오셨네요. 야, 멋있어. 올라가 봐. 인트로 촤 드르 BGM 촤. 아, 네, 여기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텐꼬르소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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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텐꼬르소꼬모. 텐꼬르소꼬모. 저 왼쪽이 텐콜콜. 안에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좀 희귀한 아이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그냥 정가 판매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덩그러니 한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다음으로 온 곳은 분더샵. 아, 분더샵. 분더샵. 아, 진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분더샵. 분더샵이구나. 입구까지만 들어갔다는 거를. 아, 와, 여기는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와우. 분더샵, 분더샵, 분더샵에 다녀왔는데요. 네, 아쉽게도 여기서도 내부에서 촬영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몇 초짜리 그냥 일반적인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첫 번째 갔던 데보다 좀 더 스트릿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갔던 데는 좀 명품관 느낌이 있었는데, 분더샵은 좀 더 스트리트 감성이 있었고, 1층은, 그리고 2층은 처음에 같은 데랑 비슷하게 약간 명품관처럼, 예, 이렇게 천장도 되게 높고, 음악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쇼핑은 아직까지는 그 청담동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재밌어요. 그쵸. 재미는 있네.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가지 않고, 네, 짧은 동선을 짜고선 가는데도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특히 편집샵 위주니까, 이게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뭐 그런 브랜드가 쭉쭉쭉 있으면은 한 번에 다 보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그 편집샵 위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네,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아트모스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어떤 재미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GD 포스 1. 네, 아트모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제 취향 저격. 야, 4D가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때는 정말 나오자마자 순삭이었는데, 네, 정말 특이하고 예쁜 제품이긴 하지만 너무 무거워요, 저는. 네, 이게 러닝화로 나온 건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 나이트 조거도 지금 50%. 야, 괜찮다 이거는. 괜찮네. 그리고 러닝하는 사람들도 이런. 와, 울트라부스 19이 50%. 야, 여기 진짜 가격 좋다. 아, 이게 그것 때문인가?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그지? 야, 50%. 와. 야, 이거는 뭐 홍콩이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네요.
아, 아트모스 뭐 괜찮은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아트모스는 일단 러닝화나 이런 게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뭐 그런 뭐 운동용 신발이나 이런 거 사기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특히 가격이 지금 뭐 불프 때문인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인지 50% 막 하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청담동 네. 로데오 거리 이 동선은 네. 편집샵이 쫙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여기 네. 쇼핑하기가 진짜 재밌어요.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난 게 7시 20분에 만났잖아. 네. 그래서 지금 몇 시야? 한 30분 됐나? 네. 네. 뭐 한 30분 만에 웬만한 요즘 뭐 트렌드나 가장 핫한 아이템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두 군데를 더 가야 되니까 네 아직 좀 더 보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한 시간 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와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 곳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 works out 제가 여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네 번째 맛집, 네 번째 매장인 Works Out. 네, Works Out. 네, Works Out도 갔는데 여기서는 좀 스톤 아일랜드가 눈에 띄는 그런 곳이었고요. 전 되게 힙하고 음악도 되게 좋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약간 그루브를 타면서 쇼핑을 하고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가끔씩 이제 뭐 드로우나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곳입니다, 저기도. 네. 게다가 지금 제가 자세히 가격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뭐 세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7시 20분에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분 동안 매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야,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우리를 유혹하네요. 야, 이런 데도 되게 멋있다. 네,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던 카시나에 드디어 왔습니다. 네, 홍콩에도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원하는 뭐 기념품 같은 거 괜찮은 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브라보. 야, 조던 4 왓더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아니, 이지 이게 뭐더라? 스톤? 스톤인가? 스톤 아니야, 그지? 네. 야, 이게 그냥 앉아있네? 이야. 저도 처음 봤네. 어? 저도 처음 봤어. 아니, 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네. 어? 그래도 이거 완판 될 텐데? 희한하다. 이야. 뭐, 얘네들은 뭐, 아디다스 매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야, 이지 500이 이렇게. 와, 브라보. 야, 썸네일. 이게 그냥 매장에 앉아있을 제품은 아닌데. 270이네요. 자, 우리 스타일링 팁을 좀. 칼라바사스 이 조거 팬츠에다가. 네. 이렇게 양말을 네. 위에 신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진짜 무슨 조기 축구 아저씨 같잖아.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길이만 적당히 맞추면은. 네. 아, 우리 신호님이 양말을 진짜 잘 고르고 양말 코디를 진짜 잘합니다. 이거 진짜 콘텐츠 하나 드릴게요. 그거 양말 고르는 법 그리고 양말하고 조거 팬츠하고 그 코디하는 법 이거 한번 콘텐츠 만들어 보세요. 아, 뭐 조만간 한번. 이야. Yeah. 야, 이것도. 야, 그냥 매장에 앉아있을 제품은 아닌데? 응? 네. NND Human Race. 한국에서는 네. 지금 상황이 그거죠. 일본과. 아, 네, 아, 그렇구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제품입니다. 이게 잘 어울릴까?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림이? 네,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던 카시나까지 오늘 다 구경을 하고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하여간 다 재밌었어요. 네,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거의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섯 군데를 다 봤는데 맞나요?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여간에 네, 다섯 군데를 봤는데 서울에 들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좀 짧은 시간에 그 한국의 트렌드하고 좀 인기 있는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코스 그리고 정말 좋은 쇼핑하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문하신다면은 청담동에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올리는 그 맵으로도 한번 여러분 다녀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쇼핑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그 쇼핑 코스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조만간 그 스니커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족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청담동 맛집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배고프다. 네, 저희는 촬영을 마치고 신호님하고 강남역에 왔습니다. 강남역에 와서 이런 맥주 전문점에 가서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신우님을 위해서 제가 저녁 막 쏘겠습니다.